직장인 이모 씨는 오는 9월이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. 운전 경력이 짧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 처리를 한 적도 있어서 지금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. 자동차 보험 특성상 한 번에 목돈이 나온 거고 내년에 금번에도 오르는데 월급이 잘 안 오르잖아요. 둘 다 다 올라버리면 너무 부담이 크죠. 자동차 보험료가 하반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하는데 그 시간당 정비요금이 인상된 선에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보험사는 정비요금으로 1시간 평균 2만 5천 원을 지급해왔는데 국토부는 이를 평균 2만 9천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현 정비요금이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중소정비업체들의 요청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.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비업계 현실이라든지 뭐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존 요금으로는 더 이상 뭐 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호소도 있었고 보험업계 정비업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요금이 요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. 보험사로선 지출하는 수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. 국토부가 공표한 범위로 인상이 되면 그만큼 또 수리비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? 그게 전체 보험금에서 한 2.9% 정도 인상되는 걸로 보이는 거죠. 보험회사와 정비업체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계약을 맺게 됩니다.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 갱신 시점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2%가량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